피크를 또 이제 제 시그니처 피크가 나왔습니다. 톰 기타에서 그 시그니처 스톰 기타에서 만들어준 건데 이게 이제 톨텍스 좀 울텍스는 너무 안 달아져가지고 네 재즈 3 사이즈랑 똑같은 거 또 이게 멜빵 그냥 통가죽입니다. 통가죽 괜찮죠? 완전 앞뒤로 통가죽. 어 냄새가 완전 가죽이야. 이거 배고플 때 이거 국 끓여 먹으면 돼요. 이거 진짜 오리지널 가죽입니다. 가죽 그 고급 신발 냄새 있죠? 네, 가죽 냄새. 그래가지고 국 끓여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약 썰어서 면으로도 먹어도 되고. 네. 저는 이제 기타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제 다 똑같습니다. 네, 다른 거 뭐 당신은 뭐 어떤 뭐 계기를 통해서 뭐 기타를 치게 됐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TV 보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기타리스트를 봤는데 아 이거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야. 무슨 빌보드인가 무슨 발표하는데 거기에 일단 두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한 명 노래 부르고 한 명은 기타를 치더라고요. 그 미국 빌보드 뭐 발표한 거 뭐 있었어요. 토요일 날인가 뭔가 한때. 어 일렉 소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 펩시콜라 뭐 이렇게 광고하는데 펩시콜라 뚜껑 따는데 일렉 기타로 막 징징징징징 해가지고 막 그 비니모가 쳤다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딴 거 보고 우와 역시 헤비메탈 멋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일렉 기타는 이렇게 안 생긴 무조건 번개 모양이 이제 그게 이제 일렉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막 완전히 그때 이제 뻑이 갔죠. 이제 야 일렉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통기타는 그동안 쭉 치고 있었으니까. 네. 일렉으로 이제 곧비리 때 이제 슬슬 고3 그쯤 때 이제 슬슬 좀 시작을 했죠 일렉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완전히 그 뭐 어떤 정보를 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곳이 없었어요. 네. 하다못해 교회에서 같은 이제 형이 일렉 좀 친다는데 그 일렉을 치는 형이라고는 저한테 처음 가르쳤던 그냥 크로매틱이에요. 그냥 네.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말해요 그냥 평생.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아 이거 다 하는구나. 네. 복싱 배우러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줄넘기 하고 펄짝 다치고 스텝 연습하는 것처럼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한 거죠. 그냥 시키는 건 잘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습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쪽으로 뭐 가는 걸 안 가르쳐줘요. 누군가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진짜 이때부터 저는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모든 이거를 다 혼자 찾았어요. 블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가더라고 기타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갈 수 있는 최고 음역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 있는 최고 영역대 애초부터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7개 블록을 알고 있었어요. 7개 블록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야 토빈이가 와우를 밟았습니다. 그냥 333으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였어요. 그래서 7개 총이었어요. 근데 뭐 주위에 이제 좀 뭐 그 형들이 이제 교회에서 형들이 약간 반무대 뛰었던 그 형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뭐 펜타 뭐 이렇게 언뜻 자기네끼리 이제 교회에서 노는 거 보고 저거 완전히 나랑 치는 거랑 완전 다르네 하고 되게 뭐지 하고 대충 내려보니까 뭐 이런 것 같아. 이렇게도 못 쳤겠다 이제. 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다르게 가는 거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찾았어요. 막상 쳐보니까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상 쳐보니까 멜로디도 더 안정감 있게 손가락이 잘 빠지고 내가 정지하거나 이렇게 서스텐 했을 때 인터벌 줄 때 훨씬 이쁘게 빠지는 걸 좀 보고 아 그냥 이게 훨씬 좋겠구나 해서 저는 그래서 총 기본 333을 해서 7가지 해서 여기 메인 집하고 요것만 따로 그냥 펜타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쉐이프로 저는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때는 이제 막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 초창기 때 무조건 스킬 블록은 5개 블록으로 거의 대부분 열에 9은 다 그렇게 했었어요. 네. 열에 9. 예, 네, 옛날에는 다 5개 블록이었거든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음계를 먼저 알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건 그때는 좀 알았어요. 제가 약간 잔머리는 그때 잘 돌아가가지고 C메이저 흰 건반은 이렇게 됐을 거니까 이렇게 이런 거니까
뭐 다른 키라면 다 이렇게 옮기면 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면 12플랫이 옥타브 위니까 요거 통으로 다 올리면 되네. 그리고 여기가 이거니까 여기 있던 게 또 뭔가 올라오겠네. 그럼 여기 있던 게 여기 있겠네. 그럼 이렇게 올라오겠네. 뭐 D 메이저 다 키마다 다 외웠어요. 다. 예. 네. 그냥 할 것 없으면 외웠어요. 그러니까 할 것이 없었겠죠. 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아는 반주자들이 있으면은 또 그냥 그 외에 아무거나. 그때는 진짜 그냥 녹음 기술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녹음기 지금처럼 홈 레코딩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하다못해 그 옛날에 아이와 워컴에 막 이런 거에다가 마이크 있잖아요. 그 콘덴서 마이크 그 선 꽂아가지고 뭐 그런 거 외에는 녹음할 방법이 없었어요. 막 그때 뭐 8트랙짜리 뭐 이렇게 그런 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고고 옆에 반주 시켜놓고 이제 뭐 복음성화 뭐 이렇게 치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내게 강 같은 편 내게 강 같은 편 그러면 거기 맞춰 나는 거는 뭐 지키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아무렇게 멜로디가 되게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맨땅 헤딩 이게 코드 톤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단은 이 음계에서 지금 정확히 내가 가고 있는지 이거 보는 거하고 대충 그래도 멜로디 비스무리하게 그냥 가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기서 이제 뭐 채팅창에 보면은 뭐 나 어떻게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거는 그냥 그 옛날에 뭐 대중가요집 뭐 이렇게 책 보면 나와요. 이렇게 앞에 위쪽에 주법 나오고 딴따리 딴딴딴딴 나오고 그냥 밑에 그냥 밑에는 간단한 코드만 나왔어요. 이렇게 막 뭔지 알죠? 이렇게 막.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스케일 같은 거 누군가 가르쳐줄 수도 없고 뭐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뭐 이렇게 쳐들라게 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그 친구가 계속 옆에서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걸 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 따님이었는데 아니 이제 뭐 계속 제가 붙잡고 야 해달라고 하면 또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렇게 좀 한성질 하셨거든. 그분이 이제 어? 딸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에 야 잠깐 나와버려가지고 피아노 치키니까 얼마나 이게 저 시커먼 와가지고 밥만 축내고 맨날 사택 가서 밥얻어 먹고 그랬거든요.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맨날 밥 처먹고 계속 교회에다가 띵가띵가띵가띵가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딸 공부해야 되는데 야 잠깐 나와봐 나 피아노 쳐줘봐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자주 못 시켰죠. 예. 어머니 없을 때만 이제 사모님 없을 때만 야 사모님 계시냐? 엄마 지금 잠깐 나갔네. 야 잠깐 나와봐. 아 왜? 야 피아노 좀 쳐줘봐. 요거거든 맨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맞추고 그 외에는 혼자 이제 피아노 혼자 이렇게 서스텐패드를 받고 동 해놓고 이제 그 음에 맞춰 동 이렇게 해서 동 하면 이렇게 뭐 하네 모르는 거 똥 모르는 거 오묘하네 말이 이런 거 이런 게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랬죠. 이제 되게 오묘한데 이게 뭘까 예 네, 이게 뭘까 이런 거였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되게 뭐 도리안이라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리안이란 이름 자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속담은 어느 정도였냐면 요즘에는 저 뭐 화성학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책 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아 어떤 책이 좋아요? 뭐 기초문 뭐 사시고요? 좀 아신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이런 정보라 이런 게. 근데 그때 당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퀘스천을 갖게 되고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퀘스천이 생기면 정확한 해답법을 내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뭘 모르니까 그거에 관련된 뭔가를 내가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거였는데 내가 뭔가를 모르는지는 알겠어. 근데 내가 그 뭔가를 모르는 것에 그 모르는 그것에 대한 단어를 몰라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했는데 이게 이거 리디안인데 이게 리디안이란 이런 거 이거 자체를 모르잖아요. 이게 모드란 말도 안 들어봤었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모드란 말을 들어보든지 뭐 이렇게 모드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걸 뭐 단어라도 알았으면 아 내가 모드 스케일을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드 스케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방 가서 이렇게 서점 가서 이렇게 그런 관련된 걸 뭐 사 가지고 오거나 공부를 하겠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알겠는데 그 뭘 모르는 거에 대한 단어를 모르니까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한 10분이면 될 이야기를 몇 달이 걸리는 거야, 진짜. 몇 달. 예. 몇 달. 몇달 걸려도 해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알것 같아.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런 거. 아, 이런 오묘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 건, 아,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를 5도 올려가지고, 5도 뭐 그런 게 그렇고, 그냥 5개 올려가지고, 그냥, 아, GQ로 그냥 생각을 하고 치면, 아, 이런 오묘한 분위기가 뭐 오는구나. 이런 개념만 알았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용어를 쓰고, 이게, 어떨 때 쓴다기보다는 어떨 때 쓰는 건 알았죠. 아, 이때 이런 분위기 내고 싶다. 할 때는 쓰고. 근데 그때 당시는 뭐냐면 이런 요런 분위기를 쓰려면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코드 구성이 그렇게 돼야만이 그게 맞춰서 모두가 적용되는 거라. 그죠? 독립적으로 따로 지 마음대로 쓸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이랑 서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쓰고 싶어. C키에서.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될까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도 못 내고. 근데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20살 초반 때인가 조세 트리아니 음악 중에 Flying in a Blue Dream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Surfing with a Yearning인가? 하여튼 조세 트리아니가 그때 머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곱슬머리에 아이바네즈 기타 들고 파란 배경 사진을 사진 기타 딱 들고 있는 그 앨범이 있어요. Flying in a Blue Dream인가? 이런 거 듣고 와, 요거 내가 생각하는 요거다, 요거.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 음악이다. 해가지고 앞에 뭐 이런 것들 이게 왜 이게 내가 원하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왜 코드가 딱 그렇게 어울리게 쳤어? 됐어. 뭘까? 그러니까 아나네 번째 음이 샵이 돼 있는 걸안 거예요. 네 번째 음이. 아 여기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 알았어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그 알기까지가 거의 1년 이상 걸렸을 걸요? 모르니까. 예. 그때도 학생이었고 또 따로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도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내가 뭘 뭔지 모른지는 알겠는데 뭘 모른지는 단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얻을 구석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예, 인터넷 인자도 없었어 그때는 인터넷 WW2라는 게 개념이 생기기도 전 세대니까 네. 그거를 알고 나서 저는 좀 이제 충격을 좀 먹었죠. 이게 좀 예, 그때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음악을 좀 시작을 했죠. 좀 본격적으로 좀, 아, 좀,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니라 이제 좀 이게 손가락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는 거냐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코드적인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그냥 C를 잡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되니까 뭔가 더 있어 보여.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고 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원래 괜찮은데 그러보면은 나도 몰라 그냥 치는 거요 이런 거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 근데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치면 또 교회 또 이게 계단에서 통기타 많이 쳤거든요. 그때는 일렉도 없어가지고 그럼 리버브가 자동 리버브 걸려 그러면 겁나 기타 이쁘게 기타 소리 좋게 들립니다 거기서 노래 불러도 완 리버브야 그냥 다 하고 있으면 뭔지 몰라 근데 소리는 좋아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차츰차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뭐구나 애드구나 애드란 단어를 쓰는구나 근데 언제 붙으니까 애드가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고 요 규칙들 그럼 그때는 나중에 뭐 이게 세븐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많은구나 이건 나중에 훗날 알았죠 그러니까 제일 그때 당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타도 치고 이런 화성적인 이론을 뭔가 알아가고 궁금해하고 할때 이제 점점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이게 모르면 용감한다고 모르면 자기가 뭔지 모르는 줄 몰라. 그래서 편해 마음이. 예. 근데 이게 내가 조금씩 공부하고 하면서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보여요, 이제. 아, 내가 뭘 모르는구나, 이게. 근데 아직까지 그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단어를 서칭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인터넷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뭘 모르는 거를 이게
얼마나 많은 걸 내가 알아야 하는 그 순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물어볼 데가 없고,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내가 그 무리 중에서 제일 많이 알아.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음악 하신 분들, 우리 세대 기타리스트들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이런 테크닉 어떻게 해? 이런 거 어떻게 연주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고 싶어. 아, 이거 하고 싶은데 막상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제일 많이 알아. 거기에 대해서.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정말 궁금해 죽겠거든요. 이걸 알고 싶은데 내가 제일 많이 알아. 진짜 미쳐버려요 그때. 진짜 맨땅에 헤딩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제 그의 딸 친구는 이제 클래식 전공하네요, 피아노를. 그러니까 음악 알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본 걸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에서 쓰는 이게 다른가 봐 이게. 그러니까 야, 여기서 코드가 이렇게 되면은 왜 여기서 임계가 이렇게 되는데 걔가 뭐라고 클래식적으로 설명을 해. 나는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야. 저게 한국말의 불명인데, 불명이 한국말인데 도저히 못 알아. 그리고요, 내가 뭘 모르는 게 있어. 내가 그 뭘 모르는 거를 걔한테 물어봐. 근데 걔가 못 알아먹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얘가 못 알아먹어. 미쳐버려요 둘이 그냥. 아, 그러니까 말이야, 여기서 말이지 갑자기 없는 음이 생겨. 근데 어떨 때는 여기 쳤다가 어쩔 때는 없던 음이 생겨. 근데 그 다음 마디에서는 다시 오른치로 와. 쉽게 말하면 모두 이제 모달 엔터체인지 같은 게 벌어진 거죠. 이제 이게 왜 그래? 그러면은 뭐가? 뭐가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아니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 그러다가 갑자기 없어져.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 저는 이제. 진짜로 이렇게 물어봐요.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 그러다가 갑자기 없어져. 근데 갑자기 다른 데서 또 다른 곳에서 없는 게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져. 뭐야? 물어보면 걔가 이렇게 해서 똑같이 둘이 서로 이렇게 답답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선풍기 바람 선풍기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씨 이렇게 지나가고 둘이 이러고 있어요. 둘이 멍 때리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완전 넌센스야. 수수께끼 된 것 같아요. 근데 막말로 여러분은 이게 요즘은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워낙 기초 정보가 많다 보니까 금방 모두 뜻만 들어 이거 모두다. 네. 금방 똑 하면은 이거는 리듬이다. 뭐 근데 뭐 하면은 이거는 뭐 악기 사운드에 대한 문제다. 뭐 이런 게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탁탁 치면 탁탁 나오고 내가 검색을 잘못했더라도 연관 돼 가지고 헤매다 보면은 나와요 이게. 이 단어였구나 이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게 기본 그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예. 기본 자체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언 문제냐면은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옛날 헤비메탈 영상을 보면은 막 팬더 가지고 락킹한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주다스 프리스트나 막 그리고 잉베 맘스티나 막 이런 거 뭐 팬더 가지고 막 메탈 같은 거 하잖아요. 난 팬더만 되면 저렇게 하단 디스토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팬더를 이제 큰맘 먹고 샀죠. 그때 당시 80 몇만 원이었나 팬더가. 나는 그거 사면 된 줄 알았어요. 딱 하면 쫙 하고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팬들 샀어요. 싱글 테이프에서 했는데 디스트가 이것도 아니야. 진짜 이것도 아니야. 더 줄여야 돼.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나는 속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소리가 이거 왜 이래. 기분 탓일 거야. 아는 후배가 형 기타가 왜 이래? 아니 원래 이런 거야. 지금 값이 80만 원이 넘는 기타인데 원래 고급진가 이게. 속으로 망했다 이거. 소리가 왜 이러지? 이랬죠. 예. 네. 나는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날 줄 알았는데 소리가 그냥 네.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얼마나 진짜 예 그만 먹고 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게 이제 픽업이 원래 이제 그런 특성이 있었던 걸 알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디스토션 하나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스터로 오브 드라이브를 같이 써서 해야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디스트 쓰고 오브 드라이브를 쓰면 이게 뭔가 편법인 걸로 생각을 한 적이 많았었어요. 디스토션에다가 오브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뭔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느낌이에요. 손가락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뭔가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뭐 하는 느낌? 그래서 막 어지간하면 오브 드라이브 안 걸고 디스토션 그때 보스 터버 드라이브? 터버 디스토션? 예. 그거 사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백킹은 그나마 좀 돼. 이렇게 막 그냥 솔로 하면은 막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나 얘네들은 어떻게 그런 적은 디스토션 가지고 저런 솔로가 나오지? 기타리스트는 앰프 게인, 헤드 게인을 쓰고 부스터용으로 이제 오브 드라이브를 하나를 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지만 사실 두 개잖아요. 앰프 게인에다가 오브 드라이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때 뮤직랜드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장비가 나와요. 그 기타리스트가 쓰는 세팅 이런 거 보면은 앰프에다가 그냥 오브 드라이브 뭐 이런 거 하나 걸어서 나와요. 와, 내가 하는 오브 드라이브는 그런 소리 안 나거든요. 엔지니어가 대단한가?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알아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막 하다 하니까 그때 그냥 디스토션 사서 오브 드라이브랑 같이 걸었어.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마샬 앰프 구경을 못했으니까. 마샬 앰프는 지금으로 치면 차로 말하면 벤츠였어요. 벤츠. 구경하기도 힘드는 진짜 식물. 애들만 쓴다는 그런 먼 저기 서울 사람들이나 쓰는 도시 사람들이나 쓰는 그런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그 뮤지션들이나 쓰는 그런 건 줄 알았지 그런 거였으니까 모소수에 그러니까 다트 다트나 제규어 앰프에다가 그냥 꽂아가지고 써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브 드라이브에다가 디스토션 이제 같이 물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공간기랑 딜레이는 좀 그때 좀 아니까 딜레이 좀 물어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합주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때 합주실이 하나였어요. 근데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타 사운드가 들리더라고. 멀티 그 락트론에서 나오는 멀티 이펙트를 보고 나 깜짝 놀랐어. 거기에 리버브란 게 있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리버브 구경 못했습니다. 여러분이야 지금이야 리버브 뭐 그냥 얼마든지 걸라면 걸죠. 그때 당시만 해도 리버브를 건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진짜요. 네. 리버브는 질감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딜레이는 이거야 그냥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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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기 딜레이는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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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리버브 그래도 샤 리버브가 이렇게 스테레오 감을 쫙 주고 와 멀티 락트론에서 나온 거 카멜론인가 카멜론 아닐까 그냥 락트론 옛날에 오리지널 버전 하여튼 뭐 그거 있었고 또 그것도 되게 비쌌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ME8을 이제 질러가지고 ME8로 이제 멀티의 세계로 빠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뭐 그런 연습 방법도 몰랐고 이제 이론도 좀 몰랐고 뭐 그래서 이런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이야기 싶은 게 뭐냐면은 굉장히 연습을 연습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안 질리고 그냥 하루 종일 기타만 쳤어요. 먹고 자고 싸고 외는 기타만 쳤어요. 근데 근데 연습을 굉장히 저도 모르게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습했어요. 체계적으로. 그게 뭐였냐면 장시간 연습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요. 어차피 뭐 기타 치는 것도 공부하고 마찬가지니까 10분 하고 5분 쉬고 10분 하고 길게 하고 짧게 길잡 이렇게 길게 하고 짧게 쉬고 길게 하고 짧고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했어요. 그 전에 이제 뭐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이러한 테크닉을 마스터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연습하고
쉬고 연습하고 쉬고 하고 오늘 이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플레이즈를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스파르타식으로. 예. 오늘 나 이거 마스터할 거야. 그러면 될 때까지 안 돼. 그리고 또 했다가 10분 쉬었다가 또 하다가 10분 쉬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메트로놈 가지고 연습할 때 요거 굉장히 좋아요. 효과 좋아요. 뭐였냐면 완전 아날로그 방식인데 템포 보통 저는 70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템포 70으로 시작을 해서 한번 성공하면 한번 그 총 다섯 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템포를 이거를 실수 없이 한번 한다. 이런 플레이즈를 이거를 총 다섯 번 연속 실수를 안 하고 한다. 그러면 템포 1을 올렸어요. 이 플레이즈를 실수를 중간에 다섯 번 한다. 그러면 1을 낮췄어요. 자, 뭔 소리냐? 성공 5, 실수 5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플레이즈를 딱 해서 한번 성공하면 1대 0. 그다음에 한번 하다가 삑사리 났어. 1대 1. 그다음에 성공했어. 2대 1. 3대 1. 4대 1. 삑사리 한번 4대 2. 이렇게 해서 성공 5. 그러면 다섯 번 성공이 빠르잖아요. 그럼 1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그 1을 올린 템포에서 다시 또 하는 거야. 1 2 그러고 하다가 또 올라가고 하다가 어느 정도 막바지 더지면 이제 수가 많아지겠죠. 예,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집니다. 이제 다시 70까지 와야 돼요. 80까지 겨우 올렸는데 계속 떨어져. 예. 많이 했어요. 진짜 돈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연습이 재밌어져요. 솔직히 약간 왜냐하면 실패와 성공을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그냥 이것만 치는 거고 메트로놈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5대5로 경쟁을 시켜서 먼저 된 쪽으로 템포 1을 올리든지 뭐 템포 2도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낮추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서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게. 네, 게임 하죠. 그렇게 서로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취미를 하시거나 예전에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못했다가 이번에 그래도 한번 더 후회하게 되잖아요. 한번 그래도 음악은 더 해보자 하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재능이 없었을 때 안 느나 봐요. 이런 거 이제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좀 합승력이 떨어진 거는 그럼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방금 제가 했던 걸 이런 거 자체를 못해요. 이거는 진짜 하루 종일 기타를 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하시는 분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건 실력이 안 늘는 이유가 재능도 둘째치더라도 일단은 나이, 합성 능력이 아무래도 그런 거 떨어지는 것, 또 하나 연습량을 안 돼요. 많이 친다는 분들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이에요. 근데 이걸로 이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같이 맨땅에 헤딩했던 사람들은 하루에 진짜 12시간 그냥 쉽게 했습니다. 그거를 몇 년간 한 거예요. 몇 년간. 예. 연습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 연습할 때 여러분이 제 입장에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잘못한 연습을 하면 옆에서 야 아니야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이거 아니야 이런 거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속된 말로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요즘에 그 옛날에 막 학교 동아리 할 때 치면 잘못된 정보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제대로 내가 되고 있나? 아닌가? 이런 것 자체를 이야기해 줄 사람이, 가이드를 쳐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내가 제일 잘 쳐버려요, 기타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다 방법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다 교과서가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는지 직진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불행 중 다행인 게 그나마 돌아가는 게 많이 없었어요. 제가 진짜로 많이 돌아갔던 게 뭐였냐면 피크. 첫 번째, 지금이야 이런 피크가 있고 이런 물방울 피크가 있고 이것도 사이즈별로 큰 거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다 삼각형이었어요. 피크가.
삼각형. 예. 삼각형 해가지고 그것도 통기타 치는 거한 0.5mm, 0.8mm 혓바닥 낼름들 하는 거 살랑살랑 흔드는 거. 그걸로 기타를 연습했으니 이게 돼요,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나는 또그 교회 형이 또 이제 굉장히 또 럭셔리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럭셔리한 또 피크를 하나 사왔대. 이걸로 연습해보라. 뭐냐면은 삼각형인데 쇠로 만든 피크가 있어요. 쇠. 얇은 쇠로 잘라가지고, 예. 뭔지 아시죠? 그 중간에 뭐 마크 새겨져가지고, 예. 어떤 건 구멍도 뚫렸어. 못 고르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군부출처럼. 쇠로 된 피크 갖고 와. 이것이 굉장히 요즘 신형이 나오는 굉장히 럭셔리한 피크인데 이걸 한번 쳐봐. 기타가 허벌나게 잘 쳐질 것인가 한번 쳐봐. 난또 치면 오 진짜 잘 쳐지네. 이러고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쳐버려 그냥 피크 그냥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 죽겠어요. 그걸로 몇년 섞었으니까. 그걸 줄다 갈리고 진짜 문 아유 진짜 네. 그 피크로 굉장히 연습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그 좋은 거라고. 예. 네. 그러다 뭐 라이브 카페 같은 거 보면은 잉베이 공연을 보면은 피크가 막 요러 생긴 거야. 이제 봐 검정색 흰색 요러고 생긴 것들 있어. 저게 뭐지? 근데 화면으로 이렇게 생겨 저렇게 안 나와요. 그냥 어렴풋이 내가 생각한 건 삼각형은 아니네. 이 정도 알아볼 정도로. 네. 하투장은 그래도 그거는 진짜 이거는 기타리스트의 길이 아니다라고 나는 확실히 했어. 하투장은 아니라고 확실히 했었거든. 네. 가지고 이제 잉베이 이런 거 보고 저렇게 생긴 게 뭘까. 근데 이게 비슷하게 생긴 거 뭐냐면 하나 산 건데 돈 비싸게 주고 그때 만원 넘게 하나 뭐 샀나?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피크도 있었어요. 돌. 돌. 그러니까 그게 딱 보니까 왠지 잉베이가 쓴 것처럼 똑같이 생긴 것 같아. 돌을 깎아가지고 근데 두꺼워. 아주 두꺼워. 위기 상황 때 호신용으로 쓸수 있을 만큼 던지면 바뀔 만큼 그런 호신용으로 쓸 만큼 두꺼워. 근데 생긴 건 여러 모양으로 생겼어요. 살짝 이거보다 커요. 이렇게. 가볍게 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로 생긴 거 그러고 썼는데 쳤는데 이상해.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나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나. 그러니까 피크가 줄을 때리는 소리가 안 나고 왜 이렇게 나나. 날이 너무 무뎌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흰색이었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근데 바둑 둘때 바둑알 하나 부족할 때 흰색 돌로 하나 썼어요. 진짜 한 장이요. 예. 네. 그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던럽 피크를 처음 봤어. 그때 당시 던럽도 안 들어왔었어요 우리나라에. 던럽 피크도 그때 2mm짜리 두꺼운 거. 근데 소문에 의하면 잉베이가 그 두께를 쓴대. 그래가지고 던럽 샀죠. 근데 이게 이게 면 처리가 이게 진짜 얼마나 진짜 거지처럼 됐냐면은 그냥 줄이 그 면에 박혀요. 그냥 탁 걸려서 안 들어. 이게 면 날이 매끄럽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뭐 뭔지 알죠? 플라스틱 사출 빼면은 옆에 이렇게 울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 질감 그대로 그냥. 그거 그냥 벽에다 갈아야 돼. 이런 거. 그거 하다가 그냥 몇번 쓰다가 버리고 그다음에 약간 얇은 거 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크 찾아 산 말리. 나에게 맞는 피크 찾으려고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던넛 피크를 제가 이제 1.14를 어느 날 갑자기 잡아서 딱 쳤는데 그 있죠. 바바바바바 이제 이런 느낌. 운명을 만난 느낌. 아, 이거구나. 이게 내 거구나. 그리고 딱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25년 넘게 좀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때는 진짜 내거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삼각형 피크로 그렇게 오랫동안 쳤으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저한테 제일 돌아갔던 또 하나가 아까 피크다 그랬잖아요. 피크이면서 피킹이었어요. 보통 피크를 저는 이제 이렇게 잡잖아요. 아주 스탠다드하게 FM of FM. 이게 기타 잘 친다는 사람들, 뭐 속도 잘한다는 사람들도 저한테 피킹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냐고. 너무 완벽하거든. 예, 그 정도로 물어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원래 이렇게 안 쳤어요. 이걸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야. 지금도 잘 되는. 야, 이게 옛날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되네. 돌기도 이상하죠. 폼도 이상하고. 예.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되니까 일단은 했어요.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남이 이제 뭐 외국 유명 기타리스트들 치는 폼하고 내 걸 보니까 내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응. 거울 보면 그때는 이제 막 거울 보면서 막 랩방 메고 막 폼 잡고 막 하죠 우리도. 응. 뭔지 아시죠? 쫙 그게 앞구비 자세 한번 쫙 하고 막 잉베이 한참 막 그 파이어 앤 아이스 하여튼 뭐 하여튼 뭐 트릴로지 슈트인가 뭐 그 불꽃에서 용이랑 기타로 탁 싸우는 거 있잖아요. 뭐 요거 괜히 이렇게 혼자 거울 보면서 쭉 아무도 안 볼 때 쭉 이렇게 폼 잡고 밖에서 문 딱 열고 밥 먹어? 네.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딱 그 사람 보니까 막 피크가 되게 멋있어. 그 사람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스티브 아이도 막 이렇게 딱 치고 나만 이상한 거야. 나만 가끔씩 이제 그 뭐죠 메가데스의 프리드먼인가 마크 프리드먼 여러 친구 보고 또 마음이 위안을 감고 그래 피킹을 굳이 바꿀 필요 없겠지. 쟤도 저렇게 치는데 나도 저렇게 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좀 합리화. 근데 자꾸 보는데 마음속에 괴롭더라고. 아 그래도 이게 짜세가 짜세가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그냥 바꿔 이거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바꾸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1년 이상. 피킹 갈 때마다 걸렸다. 안 되죠. 이게 이렇게 했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바꾸려니까 근육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여기 근육 썼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 쓰는 근육이 어색하죠. 그놈의 짜세 때문에. 근데 그게 저한테는 신의 한 수였어요. 그거 하면서 굉장히 그 피킹에 어떤 필요한 굉장히 여러 가지 감각들을 스스로 많이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속주한테 도움되는구나 좀 많이 알게 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였냐면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그 여러 가지 컨텐츠 하면 그래서 좀 재밌잖아요. 눈높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맞추고 이만큼 기타 치는데 눈높이 맞추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만큼의 맨땅에 헤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 정말 모르겠다는 그 막 빡돔, 그 갈망, 갈급함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성학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 있죠 벽을 느끼는 그걸 알아요. 저라고 화성학 책 안 받겠습니까? 저라고? 근데 첫 장부터 못 알아먹어요. 예, 약간 그 책이라는 게 지금도 그래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렵게 약간 좀 뭔지 아시죠? 예? 옛날에 그 서민들은 한자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뭔지 아시죠? 양반들의 그런 똥꼬집 같은 게 있어요. 책을 좀 뭔가 고급스럽게 써서 좀 못 알아먹는 맛이 있어줘야 아, 이 책은 고급이구나 이런 게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생자 무시 뭐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화성학 책 갈급해서 딱 봤죠. 갈급한 마음으로 진짜 책이 나를 갈고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봤더니 책이 나를 갈고 너는 몰라 너는 못 알아먹을 거야 배고프지? 라면이나 끓여먹어. 이런 느낌이에요. 예. 백병동 화성도 아니에요. 그때 이게 지금이야. 유명한 뭐 화성학 이게 추천이라도 되잖아요. 검색하면. 근데 그때는 그냥 서점 가서 화성학 치면 나오는 거야. 그냥 화성학 뭐 사고 오는 거야. 이게 어려운지 그 책 기억도 안 나요. 저는. 화성학인지. 화성학을 찾았으니까 그냥 사고 오는 거야. 딱 파. 아 진짜 막막해요. 아 음악은 위험한 거구나. 몸에 해롭구나. 생각이 나와. 예. 그러니까 그 기분을 알아요. 얼마나 그 힘든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 책을 언제 봤냐면 내가 좀 알고 스스로 깨닫고 이런 월드가 있구나. 아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런 거구나.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다섯 칸 위에서 뭔가 하는 규칙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막 책에 오도권이라는 게 나오고 뭐 코드가 뒤집어졌다고 인버전이라고 그런 게 나오고. 그때는 인버진 알아서 뭐 전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를 썼어요. 막 용어도 좀 헷갈려 지금이랑 막.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이걸 보니까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때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라고 알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화성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게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예 네, 진짜로 좀 알고 하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뭐 코드란 게 이렇게 규칙되는 거구나 이걸 좀 막 내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알았어요. 이게 용어는 모를지언정. 그리고 심심할 때 책을 그냥 봤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 거야. 네, 몇 년 있다가 그냥
기타 좀 치고 대충 돌아가고 음치 누가 뭐 깔아주면 어떤 흘러나온 거 있으면 대충 이렇게 가서 요 규칙대로 좀 이런 거 있네 이렇게 봄대 그리고 나중에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심심풀어 누워가지고 그러고 뭐 잠깐 심심해지고 딱 보는데 읽어져요 이게 읽어지더라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결국 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참 더럽게 어렵게 썼네 이거예요 그 쉬운 걸 참 더럽게 어렵게 썼다 딱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예. 이 말도 양반이죠 진짜 예. 저 우리 전라도 말로 그랬죠 연병 진짜 이러겠어요 진짜 연병은 그냥 연병하게 써놨네 이렇게 이랬어요 진짜 아 그냥 이걸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다가 진짜 뭔 그런다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화성학적 중에 제일 싫어하는 대목이 모두 설명입니다 모두 설명 예. 기타 치는 사람한테는 이걸 적용하는 법만 하면 되는데 화성학에서는 도레바솔라시도 그려놓고 이오니안, 도리안, 뭐 프리지안, 뭐 리디안, 믹솔리디안, 뭐 에올리안, 뭐 그다음에 뭐 로크리안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게 뭘까? 레에서 쳐야 되는 건가? 굳이 레에서 안 치잖아. 시키에서 뭐 솔에서 칠 수도 있고 도에서 칠 수도 있고 뭐 시작하면 맘대인데 왜 레에서만 쳐야 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 그 대목을 보면서 참. 여음형을 했구나 그랬어요 야 이걸 이렇게 썼네 이거 근데 한편으로 좀 더 알고 보니까 아, 책에서는 이렇게밖에 쓸 수가 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예 네, 그랬죠 자, 중간 타임 우리 12시 넘었는데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네, 좋아요 막 누르시고 400명 넘게 보고 계시는데 업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네, 예전에는 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맨땅 헤딩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기타로 먹고 살라고 생각은 안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해서 이제 기타나 달랑 들고 서울 올라와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이거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그냥 기타 자체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타가 너무 재밌었고 막 쳤을 때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이거 이게 그냥 너무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쨍 하는 소리에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아가는 것보다 알아가는 그런 거 없었지만은 일단은 끙끙거리고 이게 뭐지 했을 때 나중에 뭔가 그 규칙을 내 스스로가 알아냈을 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용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규칙을 알아냈을 때 그리고 그 규칙 하나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연주에 유리한 상황이 될 때 그때 그 쾌감 장난 아닙니까 그 재미 때문에 중간중간에 생기는 그런 재미 때문에 아직까지 기타 포기 안 하고 계속 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기타 정말 재밌습니다. 치다가 보면은 아, 또 이런 또 재미가 있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분발해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연주자 되시길 바라고 취미하신 분들은 네, 즐겁게 즐기시면서 음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할게요.